아베의 집안에는 정치가를 지낸 인물이 많습니다. 아베의 할아버지인 아베 칸은 중의원을 지냈고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무장관을 지내다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아베는 입시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대학교까지 입시를 치르지 않고 자동으로 입학하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다녔던 학교는 세이케이 학교인데 일본에서는 B급 정도에 해당하는 대학교입니다. 아베의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는 모두 도쿄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아베는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아베는 의외로 친한파 정치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립현충원에 일본 총리 사상 최초로 참배를 하였고 한식도 매우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베가 방문했던 서울의 어느 한식당은 아예 아베 총리가 즐겨 찾는 식당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아베가 반한 성향이 강해진 이유가 이명박 정부의 천황사제 발언 및 A380 독도시험 비행 등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만 진실은 본인만 알 길. 리우올림픽 폐막식에서 아베는 마리오로 분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직후 아베 내각 지지율은 60%를 돌파했습니다. 아베는 총리관저에 입주하지 않고 사퇴기소, 총리관저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총리관저에 살고 있지 않냐? 라는 야당의 질문에 아베는 총리 생활과 사생활은 구분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다고. 아베는 다른 일본인에 비하면 그래도 영어 구사력이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They call my economic policy Abenomics. Well, I hesitate to go on calling my own name. 아베의 영어 구사력이 좋은 이유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대신 아이패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아베는 소문난 영화광입니다. 연평균 50회 이상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참고로 일본인의 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1회를 간신히 넘습니다. 아베는 도우 시네마, 이온 시네마 두 군데를 이용 중이며 둘 다 VIP 등급이라고. 참고로 도우 시네마는 우리나라의 CGV, 이온 시네마는 롯데 시네마 정도의 위치입니다. 아베는 2002년 정치경제 부문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솔직히 말해서 항상 내 옷을 체크해주는 아내가 받아야 마땅한 상이다 라고 말했다고. 아베 총리는 아이스크림과 전병을 무지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언에 따라 먹지 않기로 했다고. 아베는 메이지 유신 이래 역대 최장기 집권을 한 총리입니다. 그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차례로 집권했을 정도. 아베의 이런 높은 지지도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장기 불황 탈출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